저는 만약에 뭐 당이라는 건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는 저는 당연히 어렵다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전날 김용환 위원장이 이제 홍준표 씨하고 회담 가지면서 이제 네. 그 얘기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네. 혹시 혁신위와의 동행에 대한 환경이 뭐 불안치 요소들이 좀 저는 혁신위는 지금 이미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혁신을 하는 방향이 아니라 결국에는 윤핵관들의 권력을 유지시키고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은 전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국민들이 싫어하는 윤핵관이나 현 정권의 치부를 덜어낸다면은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하나의 척결과 같은 전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어가면서 여기저기 참배하고 그리고 사람 만나면서 사람 평가하고 다니면서 시간 끄는 방식으로는 혁신은 요원하다. 자 이렇게 단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가장 어려운 지역에 하겠다라고 출마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러면 가장 어려운 지역 나름대로 마음속으로는 정해놨다는 얘기죠. 대구에 출마한다고 하면은 사실 대구의 12개 지역구 모두 다 신당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어려운 도전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구의 그 국회의원 중에서 아주 좋은 인연을 맺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과 불편한 관계에 놓고 싶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저는 만약 한다면 승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요. 그 대구에 대한 도전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1996년입니다. 무려 벌써 27년, 28년 전의 일인데요. 그때 대구는 이미 뭐 다른 선택을 했던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8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 60대, 70대가 되어가지고 대구에서 정말 윤석열 정부 많이 사랑해 주시던 분들 여러분이 30대 때, 40대 때 했던 선택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변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만약에 한 가지만 더 하면 그 출마를 하시게 되면은 혼자 출마를 하십니까? 아니면 같이 출마를 하실 분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대구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대구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경로로 배출됐습니까? 어디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고관대작 지내고 난 다음에 권력자의 눈에 들어가지고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돌아와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외에도 대구의 문제를 고민해온 대구에 다른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권력자에게 줄 서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선택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어제 주호영 의원께서 서울에 출마할 일 없다, 서울 갈 일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혁신이 권고를 사실상 거절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주호영 대표와 호흡을 맞춰서 일한 적도 있지만은 주호영 대표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어떤 책임이 있는 분이라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호영 대표 같은 분은 오히려 대구에서 중진으로서 항상 많은 조정자 역할을 해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뭐 혁신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저는 환자를 잘못 찾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말씀드리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지금 빌듯이 제발 불출마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임요한 위원장이 접근해가지고는 절대 이룰 수 없다. 저는 국민들이 지탄하는 대상이 누군지 정말 의사시라면 정확히 진단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쓴 약을 강제로 입을 벌려서라도 먹이는 것이 혁신위원장의 역할이지 거기다 대놓고 지금 뭐 나는 누구는 건드릴 수 없다 그리고 누구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다니라는 그런 국민들의 기대치는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준석 시장이 이준석 시장 현실화되면 네. 의견은 멋있을 것 같네요. 발언은 돼서 아마 홍준표 대표는 홍준표 시장님은 당의 원로로서 당의 정치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을 바라보고 좀 적확한 지적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은 지금까지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 다른 말을 많이 했지만은 결국 돌아온 것은 상임고문에서 해촉하고 그리고 당원권 정지란 징계를 통해 입을 막으려 한 시도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인요한 위원장은 더 이상 투닥거리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국민이 강제로 입을 버리고
약을 투약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저는 그 길에 저는 대구가 앞장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15대 총선에서 벌써 28년 전, 27년 전입니다. 그때 대구는 결국 여당 내에서 어떤 권력에 대한 어떤 집착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심판할지 해본 지역입니다. 그리고 광주도 2016년에 이미 그런 것을 한번 해본 지역입니다. 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인규 변호사가 네. 이번에 신당 창당을 준비를 했는데 네. 네. 혹시 같이 하실 다른 국제단을 통해서 배출된 아마 제일 제가 봤을 때 실력 있는 젊은 보수의 대표주자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인규 변호사가 항상 저와 철학을 같이 하고 있고 그런데 신인규 변호사가 이번에 창당을 독자적으로 하겠다 그랬을 때 저는 신인규 변호사에게 시기적으로 조금 기다리자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인규 변호사는 본인이 하고 싶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일찍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저희는 같은 곳을 꿈꿔왔기 때문에 신인규 변호사는 언제든지 저는 소통하고 그리고 또 같이 할 의사가 있고 저는 신인규 변호사의 행보를 응원합니다. 네, 오늘 하시는 말씀이 사실상 영남권 신당을 좀 심화하셨다고